회사 경영이 심각하게 어렵다면서 가채용한 고졸 직원 등 600여 명을 퇴출시킨 한화투자증권이 남은 직원들과 주주들에게는 성과급과 배당금으로 60억 돈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 홍보 전담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해마다 소중등 교과서를 샅샅이 빚어 원전의 좋은 점만 부각시키도록 수정하는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청와대가 매년 엉뚱한 예산을 신청해서 부풀리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산안 대로라면 청와대 연못에는 잉어가 1,000마리가 넘게 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년 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채용한 고졸 직원 등 직원 600여 명을 퇴출시켰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직원들을 해고한 직후에는 본사 직원들에게 15억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적자라던 기간에 주주들에게는 흑자라면서 45억 원을 배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을 수백 명 자르면서 뒤로는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대기업의 잔인한 두 얼굴을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250명, 2013년 350명. 2년 동안 하나투자증권이 퇴출시킨 직원은 600명이 넘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며 가채용한 고졸 직원 35명을 내보내는가 하면 희망퇴직이라면서 희망하지도 않는 직원 7명을 찍어서 정리해고하기도 했습니다. 3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고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한화증권이 직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한 직후 본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대규모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올해 1월 27일자 한화증권의 노사협의회 회의록입니다. 직원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고하겠다고 통보한 1월 10일 이후 보름 만에 열린 회의입니다. 안건은 경영성과급과 설 차례비 지급.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고통분담한 전 임직원과 나누는 취지로 예년보다 재원을 2배 이상 조성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지급된 성과급은 15억 원. 직원 전체에게 지급된 것도 아닙니다. 본사 인사팀, 홍보팀, 재무팀 등 이른바 경영 정상화에 동참한 직원들이었습니다. 경영 정상화는 곧 구조조정을 뜻합니다. 이들에게는 설 차례비도 지급됐습니다. 경영 정상화에 동참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설 차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직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해놓고 본사 직원들끼리만 성과급 상여금 잔치를 벌인 겁니다. 사람을 자르고서 이제 남은 직원들에게는 이렇게 성과급 잔치를 벌였느냐 이런 지적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임금성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성과급이지만은 약간 임금성 경비를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또 하나증권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하면서 2011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한화증권은 적자였다고 했던 2012년 3월 주주총회에서 대규모 흑자가 났다고 보고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 4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1년도에 개별은 그 흑자가 맞는데 한결은 적자가 맞고요. 네. 그게 프루덴셜 인수를 하면서 네. 뭐 배당금이 몇백억이 들어왔대요. 그런 어떤 약간 특이사항이 있었답니다. 그걸 긴박한 경영상의 요건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경영상 긴박함을 표시기를 할 때는 네. 뭐 이거 뭐 아마 알아보시고 순이익도 순이익이지만은 구조적인 적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별 이익이 뭐 중간에 떨어지는 있는 것보다는 직원을 해고할 때는 계열사 손익을 모두 포함시킨 연결 재무제표를 들이대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할 때는 회사 자체 손익만 따진 별도 재무제표를 적용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증권이 구조조정을 한 뒤 성과급과 상여금, 배당금 등으로 지급한 액수는 6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비용이면은 뭐 저희를 당연히 정리구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 자체만 바꾸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년씩 이렇게 한 직장에서 열심히 진짜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팽개치듯이 버려버린 상황이거든요. 지난 1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증권 정리해고자 7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재심 심판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화증권이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화증권은 해고자들을 복직시킬 의사가 없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행정부분까지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우리는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했는데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중앙노동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업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액수가 미미해 실효성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말고는 지금 다른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도 실효성 있게 매출에 비례한 그런 그 이행강제금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경영상 긴박한 그 사유로 해고할 때 구체적인 요건을 달아서 이러이러한 경우 이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할지 이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저희 환노에서도 계속 부닥치고 있는데 결국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이죠. 국회가. 정리해고자들이 지난 겨울에 시작한 복직 요구 시위는 어느덧 1년이 흘러 다시 겨울을 맞았습니다.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물러난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측근은 속속 회사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회사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 잘려나간 직원들은 복직 판정을 받아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를 바르게 잡으려는 건데 그것들이 잘 반영이 안 돼서 사실 1년이나 지금 걸렸습니다. 정부에서 결정해준 판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들을 더 사실은 괴롭히고 짓밟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뭐 이게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한화증권은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 123억 원을 기록하는 등 구조조정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 뉴스타파의 연속기획 원전 묵시록 2014입니다. 뉴스타파는 주요 신문 방송들이 핵산업계의 협찬이나 광고를 받고 원자력을 사실상 홍보하는 행태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원자력계는 여기서 더 나가서 아예 미래 세대가 공부하는 교과서를 입맛에 맞게 고쳐서 사실상 세뇌를 하려드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전기료로 운영하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라는 기관은 해마다 초중등 교과서를 샅샅이 뒤져 원전의 부정적인 내용을 찾아내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자들도 모르게 교과서가 수정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경준 선생님은 2013년 중학교 환경교과서를 공동 집필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가 출판되고 나서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외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원자력 표시를 방사선 경고마크에서 우라늄 모양으로 바꿔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원전에 대한 위험성을 아이들에게 강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신 선생님은 원전을 홍보해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해 거절했습니다. 교과서가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 교과서잖아요. 기관의 홍보를 대신하는 게 교과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홍보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피해는 아이들이 받게 되는 거죠. 이 요구를 한 곳은 원자력 홍보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문화재단은 해마다 초중등 교과서를 모니터링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한 뒤 교육부에 수정을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사단법인 한국거민정 교과서를 통해 각 출판사에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뉴스타파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교과서가 어떻게, 얼마나 친원전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원자력문화재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한 교과서 연구용역 보고서 전문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 발행된 교학사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입니다.
대기오염을 막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2010년 판에 실린 풍력 발전 사진이 2011년에는 핵발전소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핵발전이 대기오염을 방지한다며 사진을 교체해달라는 원자력 문화재단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지학사 고등학교 경제지리 교과서 2010년 판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조선공업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대표 산업이 원자력 공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됐다는 내용과 함께 아랍에미리트 원전 프로젝트가 단일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문화재단이 요청한 수정 내용 그대로입니다. 뭐 단순한 오탈자라든가 그런 거야. 이제 출판사 쪽에서 이제 알아서 하지만 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것들은 저자한테 보내서 저자가 최종 결정을 하게 하거든요. 하지만 일부 저자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출판사에서 일방적으로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에 발행된 교과서에는 원자력 발전 폐기물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의미로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지만 2009년 교과서에는 세모 표시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원자력 문화재단이 방사성 폐기물은 철저히 격리되므로 환경에 영향을 줄 염려가 없다며 동그라미 표시를 아예 X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이 세모로 반영된 겁니다. 저는 연락받은 적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렇다면 이게 저자의 동의 없이 이렇게 교과서를 수정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일종의 저기 저 뭐 공공기관에 아니면 국가기관 정책당국의 횡포죠. 어떻게 된 일인지 출판사를 찾아갔지만 담당 직원이 모두 퇴사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내용 수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담당자가 없어서 그 내용을 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자가 수정을 거부했는데 수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2010년 교과서에 제1차 석유파동 이후에는 원자력 발전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적혀있던 구절이 2011년에는 원자력 발전 앞에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오염이 적다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원자력 문화재단의 요구대로입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교학사에서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지필진이 교정한 건지. 전혀 저한테 한번 전화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거절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도저히 뭐 제가 지필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제 교과서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황당한 수정 요구도 많았습니다. 해수욕장 사진을 원전 인근 해수욕장 사진으로 교체해달라거나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자랑거리의 사례로 고리 핵발전소를 넣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원전 수출 내용을 삽입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핵발전소는 내진 설계가 돼 있다는 내용을 삽입해달라고 하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진은 삭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스타파 분석 결과 원자력 문화재단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총 1,267건의 교과서 수정을 요구했고 실제 19%, 241건이 반영됐습니다. 이 중 원전과 관련된 수정 요구 사항은 784건으로 62%였습니다. 이 중 원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이른바 친원전 내용은 360건으로 전체의 28%에 달했습니다. 2011년까지 원자력 문화재단의 교과서 연구 용역을 총괄한 서울대 박성혁 교수는 의견 제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반영을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특히 에너지 관련 부분이 어떤 식으로 뭐 반영되거나 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그런 의견을 만들고 이제. 박 교수는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교육부도 수정 여부는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출판사에다가 뭐 이거 고쳐라 말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문이 오면은 저희는 이제 그거를 역시 검인정협회에다가만 줘요. 검인정협회에다 줘서 출판사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그냥 전달한다. 우리는 이런 요구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자기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출판사에서 자율적으로. 하지만 출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다 반영을 하고. 아무래도 요즘에 교과서 시장도 굉장히 영세하고요. 아무래도 기관에서 공문을 받다 보면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죠. 원자력 홍보기관인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이렇게 교과서에 집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원자력계가 이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 과학적인 어떤 지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불안감에서 비롯됐다라고 판단을 했고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면은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낮아지고 수용성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 착안을 한 것이고요. 핵 마피아들은 핵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까지 입맛에 맞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포털 다음에서 뉴스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 심층 탐사 계획 내 세금 어떻게 쓰이나 2015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보다도 국민의 세금을 아껴 쓰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곳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불투명하고 국민의 감시를 거부하는 곳, 바로 대통령 비서실의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얼마 전 청와대가 8천만 원이 넘는 필라테스 기구를 구입한 사실이 밝혀져서 대통령의 개인 헬스 기구로 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는데요. 원래 예산에 없었던 구입 비용이 어디서 났을까 검토해 봤더니 청와대가 국민 몰래 예산을 더 가져가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증명할 시장은 없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한사코 없다고 했지만 청와대가 8천만 원 상당의 필라테스 기구를 산 사실은 조달청 물품 취득 원장에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국가재정법 45조는 국민의 세금을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필라테스 기구 구입을 위해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청와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 몰래 8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을 쓸 수 있었던 걸까? 겉으론 그럴듯해 보이는 대통령 비서실의 예산안. 이 안 어딘가에 국민들만 모르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팀은 지난 10년간의 대통령 비서실 예산안을 모아 검토해봤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항목이 한둘이 아닙니다. 조류 및 어류 구입 예산이 대표적입니다. 청와대는 내년도 예산안에 조류 및 어류 구입비 1천만 원과 이에 따른 관리비 600만 원 등 모두 1,600만 원의 예산을 청구했습니다. 과거 예산안을 보니 이 항목의 예산은 10만 원짜리 잉어 100마리를 사기 위한 용도로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잉어는 수명이 길어 수십 년을 살 수 있는데 왜 10년 동안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 새로 구입하는 걸까? 약간은 그 문제는 있죠. 매년 100마리라는 그 고정된 숫자는 문제가 있다고 보죠. 만약 예산안대로 청와대가 잉어 100마리를 매년 구입했다면 현재 청와대 상춘제 앞 조그만 연못에는 1,000마리에 가까운 잉어들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담는 카메라를 수년째 같은 기종으로 사들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2년 동안 C사의 마크5와 N사의 D4X라는 기종을 구입하겠다며 1,4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이런 모델명을 가진 카메라가 없습니다. 특히 D4X의 경우 출시에 대한 소문만 있었을 뿐 아직 시판되지도 않은 기종입니다. 모델명, 여기 캐논 마크5라고 하면 이게 무슨 모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모델 자체가 없죠. 네. 청와대는 또 내년도에 행사용 팔걸이 의자 35개가 필요하다며 3,500만 원의 예산을 청구했습니다. 의자 한 개의 가격은 100만 원. 청와대에 가구를 납품한 적이 있다는 업체를 찾아가 봤지만 그렇게 비싼 의자는 없었습니다. 이게 가격대가 한 뭐 100만 원 합니까? 아유, 의자 하나에 그렇게 안 비싸요. 요거는 얼마 정도죠? 요게 개당 40만 원이고요.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10년간 이 고가의 의자를 매년 수십 개씩 구입해오고 있었습니다. 예산한 대로 의자들이 청와대에 들어왔다면 그 수가 모두 400개가 넘습니다. 이번엔 청와대가 최근 5년간 매년 중복 구매를 하고 있는 품목들을 모아봤습니다. 400만 원짜리 카펫 세탁기와 600만 원짜리 온장고 등 이 물품들의 사용 연한은 모두 5년이 넘습니다. 예산안에 나온 각 물품의 수를 세어봤습니다. 청소기와 복사기, 냉장고는 100대가 넘고 부피가 상당한 냉동고와 온장고는 30대에 이릅니다. 이 모두를 청와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엔 터무니없이 많은 양입니다. 실제로 그만한 수요가 없는데도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해 비용과 수량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타낸 돈으로 무엇을 하는데 돈을 썼는지 청와대 밖에서 알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내년에도 이 물품들을 다시 구매하겠다며 해당 항목들에 대해 4억 6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매년 복사에 붙이듯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도 대통령 비서실 예산안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으로 구성돼 위원회 임기가 1년에 불과합니다. 소관부처의 예산 흐름을 파악해야 심도 깊은 심의가 가능하지만 청와대 예산의 경우 이 같은 심의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운영위원회가 그 1년 주기로 교체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전임 상임이다 보니까 타 상임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조금 면밀한 검토를 추적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들 사이에선 고질적인 청와대의 비밀주의가 혈세 낭비를 막지 못하는 이유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접근하기가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실제로 청와대가 이제 국회 자료 조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기관 중에 하나인 측면도 있습니다. 국회가 이번 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개정 국회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25일의 짧은 기간 내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는 현행 예산 심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청와대의 예산 편성 관행은 뿌리 뽑히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전 씨가 안치에서 내려서자 피의자를 고소할 땐 의뢰 그렇게 하듯 검찰 수사관들이 다가와 팔짱을 꼈고 그러자 전 씨는 다소 불쾌한 듯 검찰 수사관에게 무어라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마당을 지나는 짧은 시간 동안 동네 청년들이 큰 소리로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자 전 씨는 가볍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굳은 표정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20년 전 이맘때 전두환 씨는 고향 합천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연행돼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동료이자 후임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압과 부패, 5060을 청산하는 대역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보수 본류였던 민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었지만 역사 청산을 이뤄냈습니다.
그보다 앞서 88년에는 노태우 대통령 역시 자신에게 정권을 물려준 전두환 씨를 백담사로 보내고 오공청산 작업을 시도한 바 있었습니다. 반발도 많았습니다. 전두환 씨는 오공청산을 시도하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귀싸대기를 날리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을 했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골목 성명을 발표하며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청산을 통해 노태우, 김영삼 보수정부 하에서도 역사의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세등등하게 청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4대강과 자원 외교, 방위산업의 이른바 사자방 분야에서 무려 100조 가까운 혈세를 날리고도 과거 전두환 씨보다 더 기세등등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와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에 대해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박 대통령이 MB 시대의 적폐를 가차없이 걷어내기를, 그래서 MB가 폭로할 만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구심도 함께 잠재워주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취임 2년째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역사의 진전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국민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한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창립 2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추천한 고 성유보 선생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박정희 군부 독재와 맞선 동화투의의 얼굴로 언론민주화에 평생을 바친 역정이 아주 높이 평가됐습니다. 평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쑥스럽네요. 네, 창패와 함께 상금 200만 원이 부상으로 수여됐습니다. 뉴스타파 특별기획 원전 묵시록 2014는 대한민국 핵발전소의 부실한 안전관리와 핵마피아들 간에 얽힌 이권실태를 보도했습니다. 40여 년 전에 우리가 동아일보 해직될 때 그때와 같은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기분이 좋지 않고요. 더 나아지기를 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타파에 기증하라고 아들이 당부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